아발로키테 슈아라 당신은 나의 연인 책. 천수경 우리가 이제 본 다란히 할 차례죠? 다란히 84쪽 그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다란히 천수 대다란히를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십시오 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써놓은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오늘부터 배우는 부분들이 천수경의 본론이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야말로 아주 신기하고 아주 오묘한 긴 귀절로 이루어진 큰 주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말 자체가 신기하고 오묘한 긴 구절로 된 큰 주문이다. 그 천수경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을 때는 다란히만 해도 돼요. 이게 본론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다란히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은 한 번만 하고 다란히 부분은 이제 뭐 요거만 3도 또는 7도, 21도 또는 108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다란히 부분만 좀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 다란히 기도라고 그러지, 이거를. 천수 다란히 기도. 다란히를 해서 이 관세음보살님과 만나는. 그래서 다란히야말로 천수경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제 보통 다란히는 이제 해석을 안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모르고 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근데 기왕이면은 알고 하면은 더 좋죠. 내용이. 왜냐면은 이제 모르고 하면은 그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물어보더라도 엄마 맨날 보면은 뭐 나무라다 나다라 나무라다 뭐 하는데 그 뭔 소리야 도대체. 몰라. 몰라도 돼. 근데 왜 맨날 해? 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 미신을 믿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미신입니다. 미혹한 신앙.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이제 미혹한 신앙이니까 미신이 돼버리죠. 그래서 물론 이제 천수다라니 같은 경우는 이게 범어기 때문에 사실 번역하기가 어려웠어요. 옛날에 더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범어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잘 풀어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굳이 뭐 풀기가 어렵고 푸는 사람이 없어서 모를 때야 뭐 할 수 없이 그냥 모르고라도 했지만 지금 다 풀어놓고 뭐 여기저기 책에 다 번역해 놓고 했는데 굳이 뭐 모르고 하는 게 더 기도빨이 있다 글쎄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별로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전체적인 물론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릴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뭐 문법학자가 아니고 범어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내용 이게 대체로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기도하면서도 더 오히려 자기가 하는 내용을 알 때도 신심이 나는 거지 모르고 하는 게 뭐 신심이 날 때도 있었겠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문맹이었어요 사람들이. 선비들만 글을 알았고 일반 민중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말만 알았지. 그럴 때는 뭐 책도 못 봤고 그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요새로 말하자면 학자들만 글을 했고 일반 국민들은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당연히 그냥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내도 모르는 소리니까 같이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문맹이 거의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고 그래서 한글 독해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문맹으로서 만들 필요는 없다. 한번 볼까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앞에서 천수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가장 핵심 내용이 되었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대단하니를 열기를 청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뒷부분의 내용들은 다란이를 마치고 나서 참회와 발언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신묘장구 대단하니야말로 천수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란이를 먼저 읽어보고 한 대목씩 풀이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란이는 좀 아까 읽었으니까 통과 86쪽. 네. 여기까지가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내용입니다. 다소 긴 듯한 다란이죠. 관세음보살님과 삼보에게 비유를 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 기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 소절씩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화신 관세음보살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로 시작합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 나무 라다나 다라야야 다라야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독성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띄어쓰기 부분을 잘 맞춰가면서 원문을 한번 읽고 뜻을 풀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나무라 다나다라야야로 읽는데 범어문의 문장을 보며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똑같이 읽었잖아요 지금. 그 습달이 돼서 띄어쓰기를 우리가 이제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 라다나 나무 라다나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나무 라드나 나라 다라야야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 라드나 드라야야를 번역한 것이죠. 나무라는 것은 귀한다는 뜻이고 라뜨나 뜨라야야가 산보라는 것이죠. 라뜨라는 보석을 뜻하고 뜨라야야는 세 가지 것을 의미를 갖습니다. 세 가지 것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된 보석에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된 보석이라는 것은 불법승 산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이것이 바로 불법승 삼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 라트나 드라야야. 그래서 나무는 귀한다. 라트나는 보배. 예. 우리 저 보배경. 보배경 전에 왜 했죠? 보배경 할 때 라트나 숫다라고 그랬잖아요. 라트나 숫다. 그게 보배경이라는 거예요. 라트나가 라트나 라타나 뭐 해서 보배라는 뜻이에요. 라타나 숫다는 경이니까. 보배경 라타나 숫다. 그래서 이 나무 라타나 드라야야. 이 원래 이건데 우리는 그냥 나무 라다나 다라야야 이렇게 읽으니까 사실 진짜 범학자들이 들으면 너무 어색하겠지. 어색하지만 하여튼 뭐 어쨌든 뭐 비슷하니까 의미만 알고 하면은 되겠죠. 예. 그다음에 불법승 삼보가 이 세상에 출현하신 덕분에 우리가 비로소 불교를 알게 되고 또 비로소 대자유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재물에 충족된 존재 또는 신에게 충족된 존재 종속된 존재 종속된 존재 그래서 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는 신에게 의지를 하거나 재물에 의지를 하거나 어떤 무언가 밖의 것 그것이 정신적 존재이든 물질적 존재이든 어떤 것이건 간에 밖에 있는 그 무엇에 의지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고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전수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과 불행의 모든 요소를 스스로 갖추고 있다. 나 자신이야말로 인이요. 외부 정신의 존재이든 물질적 존재이든 의 욕구는 연에 불과한 것이다. 인이야말로 주관적 요인이고 연은 객관적 요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죠. 그래서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찾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신적 존재 또는 물질적 존재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그 주인의 종노릇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부처님의 오심으로써 자기야말로 자기네 주인이 되어 어떤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릴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죠. 자유가 있다고 해도 종속된 그 범위 내에서 자유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승 삼보 덕분에 우리가 참 자유인,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했고 참 자유인인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보에게 귀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교, 이 불교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종교,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다 인간은 신의 종이다. 인간이 참다운 평화를 얻으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신의 종이 될 때 참다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인간도 자유인, 참다운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스승이 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도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신은 물론이고 신의 스승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 불교야말로 참 자유인, 대자유인을 만드는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삼보죠. 붓다, 담마, 쌍가. 삼보가 없으면은 이런 가르침을 전승할 수가 없죠.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담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드디어 자유인, 내가 본래 자유인이라는 것을 눈뜨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쌍가.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전승이 될 수 있는 거죠. 스님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인도에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저 남쪽 지방에 그 아잔타, 엘로라, 뭐 나시크 석굴 사원들이 아주 참 뭐 예술적으로 멋진 그런 석굴 사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스님들이 없어요. 스님들이 없으니까 그냥 문화 유산일 뿐이에요. 문화 유산. 문화 유산이지 무슨 뭐 거기서 법을 누가 설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가가 사라지면은 결국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도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붓다, 담마, 쌍가야말로 진정한 보배. 다른 어떤 보배들은 우리를 윤회 속박에 매이게 하는 데 집중이 되지만 그러나 붓다, 담마, 쌍가는 우리로 하여금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재물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기타 모든 어떤 마음의 속박, 자기 스스로 마음의 속박에서 해탈하게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해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풀해자, 벗을 탈자. 풀어서 벗어난다. 이 속박을 풀고 벗어난다는 뜻이죠. 해탈이라는 말 자체가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삼보야말로 최상의 보배이기 때문에
천수다라니의 처음 시작이 나모라드나뜨라야야. 그래서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거 아주 그 멋있는 표현이고 여러분도 이제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나마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뜻은 거룩한 관자재 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래 나마 아리야 아발로키테슈와라 보디사뜨 와야로 아발로키테슈와라는 바로 관자재보살 또는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앞서 삼보에 귀의했고 또 특별히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내용으로 심여장구 대달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 다라니야말로 관세음보살님의 덕을 찬송하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니자를 빼버리니까 반대가 되네요. 계신 곳이 없으면 아무데도 아니자를 넣고 하시네요. 예, 아니 계신 곳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염할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를 항상 쳐다보고 계시고 나에게 빛을 흠뻑 내려주고 계신다고 계신다. 나의 말을 들어주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하고 하는 기도와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계실까? 진짜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계신다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닐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기도할 때는 예,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이 앞에 내 앞에서 딱 서 계시면서 나에게 빛을 촥 내려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런 관상염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 상으로서 관하면서 하는 게 훨씬 효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도 다람살라에서 종자님 법문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람님에서 지관편을 했는데 그 지에 관한 내용 중에 뭐 부정관, 수식관 뭐 이런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장 권장한 방법이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방법을 가장 권장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내 앞에서 광명을 막 촥 뿜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웃고 계셔. 그런데 막 광명이 막 해나 달보다 더한 광명이 촥 나한테 비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예. 관세음보살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내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천수경 이렇게 다라니 하는 거를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빛을 내려주고 계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더 이렇게 참회 발언이나 기도할 때도 실감이 나고 좀 마음이 현실감이 있지 그냥 뭐 관세음보살님이 계실까? 어디 계실까? 마음속에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실감이 안 나죠.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내 지금 앞에서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나에게 자비의 빛, 희망의 빛을 내려쬐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기도가피를 잘 입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이나 다른 불보살님들을 배웠습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은
보신불입니다. 보신불은 바로 마음으로 낳으신 부처님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낳으신 부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트인 분이나 또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쌍계사에서 조금 올라오는 칠불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칠불암이라고 쌍계사의 산내 암자였는데 지금은 중창구사를 잘 해놓아서 사로는 승격이 되어 칠불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쌍계사 강주스님께서 칠불사를 복원하셨습니다. 칠불암을 복원할 때 6.25 때 다 부려서 거의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태어점 이후에서 지금과 같은 번듯한 모습으로 복원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불보살님들이 가피력에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100일 기도를 거의 마쳐갈 지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놔두셔서 커다란 열쇠꾸러미를 던져주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아무리 서둘러도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하면서 열쇠꾸러미를 주고 가시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셨냐 하면 10년 안에 불사를 다 마치고 공부하러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둘러도 10년은 더 걸린다고 하고 열쇠꾸러미를 주고 가셨고 그 후로 불사가 원만하게 척척 진행되어 15년 정도에 걸쳐서 불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네, 이게 싫어하죠. 제가 직접 들은 말이니까 네, 통광스님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수의 절들이 임진왜란 때 많이 탔어요. 그 다음에 절들이 많이 탄 게 6.25 때 많이 탔어요. 6.25 때. 불행하게도 6.25 때 국군들이 다 태워먹었어요. 뭐 북한군이 태운 게 아니에요. 국군들이. 이게 뭐 저기 뭐 빨치산이나 또는 뭐 저 인민군의 어떤 그 근거지가 된다고 철수하면서 태워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친 짓이죠. 저를 왜 태워버리고 그 수백 년 된 문화유산을 그만큼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인지도도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8만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 장경각도 예? 공군한테 해가지고 그 폭격하게 지시를 했어요. 폭격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공군이 그 지시를 받은 그 공군 장교가 일부러 거기다가 폭탄을 안 때리고 멀리 떨어진 딴 데다가 그냥 때려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표창 받았잖아요. 해인사에서 우리 종단에서 표창을 준 겁니다. 그게 지금은 해인사 장경각이 장경판전하고 세계문화유산이지만 그게 6.25 때고 한순간에 다 그 날아갈 뻔했다니까요. 그것도 북한군이 태웠으면 내 말이 나라는데 국군이 그걸 태우도록 폭격을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위에서는 지시를 했는데 이제 실무자가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거든. 이거 왜 이걸 태워 이걸. 그래서 모른 척하고 엉뚱한 데다가 폭탄 쏟아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안 탄 겁니다. 그렇게 다 태워버리라고 다 했으니 그래 절이 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는 거지. 웬만한 절은 대부분 산속에 있었잖아요. 그걸 전부 뭐 북한군의 어떤 근거지가 된다고 태우라고 그래가지고 국군이 다 태워먹었어요. 여기 저 칠불암도 국군이 다 태워버렸어요. 6.25 때. 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갔더니 절이 뭐 폐허죠. 폐허. 그래서 이제 불사를 해야 되는데 불사를 뭐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제 시도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관음 기도를 하셨대요.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0일 거진다. 98일째인가 되는 날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셔가지고
임바는 열쇠꾸러미를 딱 주시더래요. 딱 받았더니 이제 10년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스님이 기도하면서 스님들은 항상 그 어떤 뭐 선빵이나 이런 데 대한 그 동경이 있거든요. 기도를 하더라도 아, 내가 이거 빨리 10년 안에 내가 불사를 맞춰 놓고 다시 다니면서 공부나 해야지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암만 서둘러도 10년은 더 걸린다 하고 열쇠꾸러미를 주고 이제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15년 정도 걸쳐서 불사가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뭐 이 스님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한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이렇게 보고를 했죠. 지금 뭐 아주 중창불사를 잘 해놔서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쌍계사를 중창하신 지금 쌍계사 조실 큰 스님께서도 30여 년 전에 처음 쌍계사 주지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때 와 보니까 성한 건물이 제대로 없고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창군사를 위해서 역시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며칠 안에 대웅전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이 있고 왼쪽 문수, 오른쪽에 보영보살님이 계시죠. 문수보살님이 갑자기 동자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통통통 뛰어내려와서 쌍계사에 불사를 하려거든 아무개를 만나보라라는 말씀을 하고 가시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불사에 착금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서 불사를 척척 진행하게 되었다 합니다. 또 한 해는 기도를 하니까 올해는 다른 불사는 하지 말고 봄 종각과 종각을 세우거라. 그런데 종은 일본인을 만나서 시조를 받도록 하거라. 이런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종각과 종의 시조를 받았어요. 지금도 쌍계사 봉정에는 시조한 일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왜 일본 사람에게 시조를 받아야 합니까? 했더니 쌍계사에 있던 대종을 일제시대 때 공출해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다시 시주를 해야 한다.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순탄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 또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쌍계사 조실 스님도 30년 전에, 30년이 넘었죠 지금은. 예, 넘었어요. 이거 책 낼 때가 이제 몇 년 전이니까. 쌍계사에 왔더니 뭐 성한 건물이 제대로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불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절에 불사를 하는 게 돈이 엄청 들거든요. 일반 건물에 몇 배가 듭니다. 이 유지 관리비가 훨씬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것은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그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야지 어떤 그 뭐 그냥 한 종교의 그런 이런 종교 시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게 유지하기도.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불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또 역시 기도를 했죠. 쌍계사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며칠 이제 지나서 그 대웅전 법당 정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보처, 좌우보처가 문수보살, 우보처가 보현보살이에요. 문수보살님이 화관을 쓴 이런 모습으로 원래 상은 돼 있는데 그 상이 이렇게 동자상으로 싹 변하더래요. 동자상, 문수동자 있잖아요. 동자상으로 싹 변하더니 통통통 뛰어서 그 내려와가지고 스님 앞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불사하려면은 경남 도지사를 만나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통통 뛰어 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갑자기 웬 도지사인가 했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인가에 군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전화가 쌍계사로. 그래서 경남 도지사가 군청으로 며칠 있다가 초도 순시를 나오는데 참가할 거냐고.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럼 무조건 참가해야지. 그래 아, 참가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도지사를 만난 거예요. 군청에 가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짜고짜 우리 쌍계사 불사하는데 지원금을 좀 달라. 그때 이제 이 해인사, 통도사 다 경남이거든요. 쌍계사도 경남이고. 근데 이제 해인사나 통도사 같은 경우도 경남인데 이제 그쪽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쌍계사는 너무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가지고 좀 지원금을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좀 쌍계사 지원금을 좀 많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저차저차 하여튼 해가지고 지원금을 좀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착수금으로 해가지고 또 뭐 시주도 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사를 하셨답니다. 네. 한 3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해는 또 기도를 하니까 또 역시 문수보살님이 올해는 범종각 불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종은 일본 사람한테 시주를 받아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참 구체적이죠. 이 정도면 가피도 참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아니 왜 해필이면 일본 사람한테 시주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태평양 전쟁 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일본이 쌍계사 범종을 공출해 갔다 이거예요. 그때 왜 공출해 많이 해갔잖아요. 무기 만든다고 뭐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공출해 갔잖아요. 그때 쌍계사 범종도 그때 공출해 갔대요. 그러니까 지네가 공출해 갔으니까 지네들 보러 시주하라 그래라. 야 공평하네. 니네들이 그 전쟁한다고 공출해 갔으니까 니네가 내야 돼.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좀 막막하잖아요. 어떤 일본 사람한테 이걸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마침 그때 불교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광산업을 하는 한 일본 사람이 있는데 광산업자인데 이 사람이 강원도에 있는 어느 절에다가 범종을 보시를 했다 하는 기사가 실려 있더래요.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연줄연줄로 해서 연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실제로 찾아갔더니 마침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그럼 무슨 얘긴가 들어보니까 역시 또 이제 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광산업을 이제 하면서 범종 시주하는 걸 좋아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다른 절에다가 범종을 그 지역구에 있는 그 국회의원 지역구의 다른 절에다가 범종을 시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 300근짜리를 할 건지 500근짜리를 할 건지 몇 근짜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아 잠깐 저스트 모멘트 잠깐 하고 이제 스님이 끼어드셔가지고 우리 쌍계사 범종부터 해야 된다 니네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아 자기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뭐 쌍계사는 저 경남에 있고 거기 이제 강원도고 뜬금없이 뭐 쌍계사 얘기냐 하고 시큰둥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사연을 들어봐라. 너희가 그 종을 쌍계사 종을 공출해 갔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돼.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더니 관심을 보이더래요. 아 소데스까? 이랬겠지. 일본 사람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쌍계사 종을 그때 1,000관짜리인가를 그 쌍계사 거부터 해가지고 시주를 했어요. 지금 쌍계사 종로에 달려있는 종이 그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 가서 겉에 보면은 거기 구로다, 구로다라고 흑전, 검은 흑자, 밭전자. 일본말로 구로다라고 읽죠. 구로다상이
자, 시주자 명단 해가지고 쫙 구로다하고 그 가족들 일본 이름들이 쫙 적혀 있어요. 다음에 쌍교사 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적혀 있어요. 구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본의 광산업자인데 시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범종은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이 하고 종각은 이제 우리나라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아가지고 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저 뭐야 큰 스님한테 직접 제가 또 확인을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도 북사암에 10여 년 전에 처음 올라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백중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 7석부터 백중날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백중회양하는 날 태양 공성진원을 소대에서 위패를 태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가운데 아비타 부처님과 4대 보살님들이 나투셔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도 잘 되고 기분도 얼마나 좋던지 정말 몸과 마음이 정갈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죠. 한가운데에 아비타 부처님 좌측으로 관음 세지보살님, 상하로 문수 보현보살님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4대보살님들이 호공에 쫙 놔두시는 모습을 직접 친견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권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칠불암, 칠불사, 쌍계사에만 놔두신 게 아니라 국사암에도 놔두셨어요. 그래가지고 백중기도 7월 7석 날부터 7월 백중 날까지 8박 9일이죠. 매일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요새는 일주일 단위로 기도를 하는데 뭐 일주일 단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원래 7월 7석부터 백중 날까지 매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보니까 더 효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도들을 오랫동안 자주 오게 하려고 아마 77이 49일을 하는 것 같아. 기도를 49제를 보통 뭐 49제를 많이 하니까. 근데 49제를 하더라도 7석부터 백중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그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 백중날 이제 마당에서 대낮이죠. 점심때니까. 뭐 자다가 본 것도 아니고 꿈결에 본 것도 아니고 대낮에 딱 봉송 회양진원 이제 하면서 소대에서 이제 다 위패들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허공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관음 좌우에 관음세지 또 문수보현 이렇게 일불 사보살님이 쫙 놔두시더라고요. 그 뭐 이건 뭐 또 제가 직접 본 거니까 이건 뭐 전에 들은 얘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만 혼자만 봤으면 또 긴가민가 했을 텐데 그때 이제 부산에서 오신 어떤 불자님이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자기도 저 불보살님을 친견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나만 본 건 아니니까 확실한 거구나. 헛걸 본 건 아니구나.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렇게 친견한 분이 또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모르죠. 뭐 더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확인은 그때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만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몰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다만 이제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다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거. 내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 내 밥을 대신 먹어줄 수는 없다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미신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막은 와, 아마 신이 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게 미신입니다. 미혹한 신앙. 신도 있고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이거는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나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연이다.
밥 먹고 직접 공부하는 것은 나다. 그건 인이다. 그래서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할 때 과가 충실하다. 이게 정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딴 게 어딨어? 뭐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또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서 맨날 그냥 어떤 신비한 신비주의에 또 빠지는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단견과 상견이라 그럽니다. 불교는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중도적 견해. 이게 바로 인연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너무 막 애착을 해서 그런 거 안 보이면 나는 30년을 다녀도 아무 관세음보살님 못 봤는데 하고 그런 현상을 못 본다 그래서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예, 행불하세요.